안녕하세요. 대물나라 예쁜 처자사입니다. 뭘까요? 구더기죠. 오늘 요 구더기를 들고 빙어 얼음이 한 5, 6, 7cm 또 온 것이 또 하나 나타났네요. 그래서 예쁜 처자사가 6시에 퇴근을 하고 가서 또 빙어가 올라올까? 이렇게 또 톡톡이 아니면 전동릴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올게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시간 거리, 50분 거리, 45분 거리 점점점점 대물나라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얼음이 얼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다는 얘기죠. 전부 이제 대한민국의 빙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쪽인 경상북도에는 그래도 막 춘천 이쪽보다 얼음이 빨리 오는 곳이 어디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 열심히 뛰어서 또 찾아다니니까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찾아다니면 있을 거예요. 예쁜 체어사랑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몇십 명이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도 쫓아다녀서 소식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제가 또 감으로 인해서 확인이 돼서 여러분에게 또 빙어터가 공개되면서 펼쳐지는 거죠. 오늘은 어딜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내일 대물나라로 와요. 하여튼 저녁에 가서 빙어 확인할게요.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예쁜 체여사입니다. 갔다 올게요. 저녁에 짠.